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얼마가 필요하냐, 어디서 날 거냐. 이 전체를 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절차가 있고, 또 국회의 심의 절차가 있고, 또 집행을 결산하는 과정. 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뭐 앞에 여러 가지 어떻게 뭐 이전을 결정하게 됐는지 어디로 갈 건지를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문제도 있지만 이전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돈을 어디서 쓸 거냐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제가 역시 이제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거냐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전에 계획이 없으니까 돈의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하면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트랜스포트 비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해서 뭘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고 인테리어 비용 하고 나니까 인테리어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부대 시설 필요하고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니까 나간 사람들 또돈 마련해야 되고 기존에 나온 데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고 이 연쇄작용이 이제 국민들이 그 연쇄작용을 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과정이 이제 지난 1년 전에 벌어졌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상영 의원님 고생하셔서 전체적으로 집무실 이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제 좀 파악을 했더니 1조 794억 원 정도 된다. 근데 이걸 왜 야당의 국회의원이 파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제출을 해야죠.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갈 거다 제출하면 그게 많다, 적다, 또뭐 이런 부분은 좀 빠졌는데 그 부분 포함해야 한다. 또뭐 이렇게 뭐 이런 좀 논의, 공정하고 상식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어떤 그 집행의 과정, 계획 수립과 집행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큰 틀에서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보여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특히 이제 예비비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일단 거르잖아. 이번에도 영빈관도 어쨌든 아무리 숨겨서 넣어도 이제 걸리니까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좀 판단하는 어떤 토론의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피해가는 이제 꼼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비비 꼼수가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앞으로 좀 예비비와 관련한 어떤 집행의 수준 또 원래 예비비의 어떤 편성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잘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을 때 바로 추경을 해서 국정과제들을 이제 예산에 태웠어요. 아직 기억나는 게 이제 치매안심센터 이런 거 이제 태웠거든요. 난리가 났죠. 이거 도대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태워도 되냐. 어쨌든 국회 논의를 한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의 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게 가지는 어떤 행정적 의미, 재정적 의미가 무엇일까가 좀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건 64페이지인데요. 청사하고 이제 국방시설을 이전하는 건데요. 청사 이전하면 돈이 들죠.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옮기는,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하고 세종, 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전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누가 빠질 거냐, 누가 들어갈 거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난리가 나죠. 당연히 이번에 국방부 자리에 들어가든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들어가든 난리가 나겠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니까. 이게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리더십이고 그게 이제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이제
통제를 하는 건데 일방적인 공문 발송으로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게 이제 참 예,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측면을 좀 물론 뭐 긍정적으로 보면 추진력인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것이 앞에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파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 특히 이제 군사시설 이전 비용 관련해서는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건물 딱 지어지면 얼마인지 딱 알지만 김도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방시설이나 이런 거 한번 도대체 뭐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게 뭐에서의 뭐 천억이나 2천억 보통 이제 그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가 이전하는 과정의 돈과 계획 이런 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절차적인 문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때 재정적으로는 어떤 검토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예비타당성 저희도 이제 그때 나오자마자 예비타당성 검토 받아야 되지 않냐 이제 예비비를 쓰는데 무슨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건 하나의 큰 사업이니까 예타를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건 이제 상징적인 얘기고요. 예타는 청사 이전은 이제 법적으로는 예타 면제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 대상이 예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타가 면제되는 건 별도로 기재부가 이제 시어머니 노릇을 해서 야 이거 이 돈 가지고 하는 게 맞냐 이제 이거 다 보게끔 돼 있고 그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전할 때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이번에 영빈관 할 때 똑같이 나온 거죠. 영빈관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존에 아 도저히 불편해서 못 쓰겠어 호텔에서 맨날 어떻게 해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부적 절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느냐가 이제 절차가 다 규정돼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특히나 청사는 심지어는 이제 저 그 쾌적한 어떤 업무 환경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접근성 또 기타 공공건축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건축심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어떤 절차적으로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밟겠다고 하면 영빈관 같은 신축 예산이 그냥 들어왔다가 대통령도 나도 몰랐었던 거야 뭐 이런 그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그렇게 이제 해서 그냥 또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재정 집행에서 예비비 문제, 예비 타당성의 조사를 면제했을 때의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이건 뭐 제가 저희가 부당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옮기는 거 급해서 옮겼다고 치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전체 돈이 1조가 들어가는지, 5천억이 들어가는지, 1000억이 들어가는지, 그게 영빈관을 100억짜리를 짓는 게 맞는지 1000억짜리를 짓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뭘 부당한 정치적인 얘기 내지는 발목 잡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절차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 절차에 맞춰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쏠것 같은 일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물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수용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명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